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챗GPT를 이용을 해서 제가 파이썬 웹 플라스크로 앨범 서비스를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혹시 내가 원하는 그런 앨범 서비스 형태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더니 역시 예, 잘 만들어졌습니다. 소스 코드는 전혀 제가 뭐 경로나 그런 것들을 설정은 뭐 했지만은 전혀 된 것이었고 순수하게 챗GPT가 만들어진 걸로 구현을 좀 했습니다. 시간은 약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경로 맞추기라 좀 시간이 몇개 에러를 좀 잡아냈었던 것 뿐이지, 그거 외에는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았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제 그 다음에 컴퓨터에서 이제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이렇게 바뀌는 형태입니다. 요것도 이제 챗GPT한테 어떻게 이제 물어봤는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의 파일들, 여러 개의 파일들을 올릴 수가 있어요. 한개한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제가 캡처한 것들 몇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기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할때몇개 캡처를 했던 것이고요. 어떤 거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바일을 통해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진이 이동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제 모바일의 접속자들을 위한 뭐 그런 페이지를 좀 만들어주는 형태를 이제 챗GPT한테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사실 이제 프론트 쪽, 앞쪽에 있는 뭐 자바스크립트나 CSS 같은 경우에는 또 전문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항상 이제 영상에서 이야기하지만은 프론트 개발 어렵습니다. 제가 디자인 한 적도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뭐 소스 코드보다는 아,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자, 우선은 그래도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스크로 이제 만든 형태인 것이고요. 이 백엔드를 통해서 이제 아까 그것이 이것들이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백엔드 쪽에서 처리할 것들은 사진 파일들을 올려가지고 그 경로를 그냥 알려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챗GPT를 아니어도 순수하게 예, 짤 수가 있는 예, 그런 코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태틱 포털스 이게 이제 이게 윈도우즈 쪽 예, 좀 맞추고 하려면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태틱 포토스라고 하는 것을 경로를 설정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폴더에다가 스태틱의 포토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업로드되는 그런 경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겟메소드와 포스트메소드도 이제 같이 이 페이지에서 같이 처리를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겟으로 왔을 때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upload.html 바로 이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가 인덱스로 왔을 때이 페이지죠. 요 페이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값으로 뭔가 데이터를 올렸을 때, 그러니까 사진 파일들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그 파일들을 가져와서, 이게 파일즈잖아요. 여러 가지의 파일들을 가져와서 리스트 정보들을 가져오고, 그 리스트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가져와서 그냥 세이브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를 뷰 쪽으로 이제 그 경로를 이쪽으로 포트 포워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어디 있냐? 바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죠. 근데 요거 함수를 불렀더니 이쪽이 이제 호출이 되면서 경로는 이쪽으로 라우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그 포토즈, 각각의 사진들의 그냥 경로들을 가져와서 그냥 여기다가 뿌려준다. 포토즈.html 쪽에다가 렌더를 시키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해요. 백엔드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은 다 어디냐? 예, 바로 앞에 쪽이죠. 네, 앞에 쪽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업로드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CSS하고 자바스크립트가 좀 많이 있습니다. CSS가 우선은 업로드하는 것은 CSS가 많고, 그다음 포토스 쪽에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처리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요청한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파이썬 플라스크를 이용해서 사진 앨범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요구할 것들을 잘 요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여러 장의 사진들, 이게 중요하죠. 여러 장의 사진들. 하지만 이제 HTML에서 어차피 뭐 여러 장을 올릴 때하고 한개 올릴 때하고는 그냥 단어 하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페이지를 좀 만들어 주라고 했는데,
사실 사진을 한 장씩 넘길 수 있는 페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구현이 좀안 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업로드 되는 부분들은 제대로 구현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백엔드 쪽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이제 수정할 것이 없었고, HTM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한 장씩을 넘긴 것이 아니고 그냥 모든 페이지를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것들은 아니죠. 이게 쭉 보여주더라고요. 아까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그런 형태들은 아니었었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업로드 페이지까지 요청을 하고 난 뒤에 제가 원하는 그런 코드들이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photos.html에 사진을 자르 듯한 효과인데, 사실 이게 자르 듯한 것이 아니고 제가 했던 것들은 아마 번역이 중간에 좀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자르 듯한 것이 슬라이싱, 그러니까 이게 넘기는 것을 이제 슬라이싱으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죠. 사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슬라이스 방식으로 넘겨라 이렇게 했는데, 얘는 자르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가지고 또 다시 잘못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한 거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한국어 한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이제 번역해서 물어본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니어서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저장된 사진을 불러올 때 이제 모바일적으로 친화적인 페이지에 맞춰라. 한번 모바일 페이지 형식으로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로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했을 때 그것들이 넘기듯이,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에서 스와이프가 넘기듯이 표현을 좀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물어보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조금 얘가 알아듣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나 이 스와피어라고 하는 요거 형태들을 가져와서 표현 스타일들을 적용을 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맞게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현재 넥스트하고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한 부분들을 잘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바스크립트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것처럼 잘 답변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좀 너무나 간결하게 좀 나와 있어요. 그냥 이제 HTML로 적용된 스타일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그래서 업로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업로드 스타일도 멈춰주고, 그 다음 사진 앨범 서비스처럼 좀 보여줘라 라고 한 결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챗GPT가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코드들을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몇 개들도 추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왼쪽, 오른쪽만 이제 처리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제 내가 아래쪽을 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지고 있는 사진 파일들을 좀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들도 한번 챗GPT한테 요청을 해서 만들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